함춘호의 폭송. 한 곡의 노래는 가끔 하나의 장면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를 잡죠. 여러분 혹시 소피 마르소라는 배우 기억하시나요? 소피 마르소 하면은 어떤 영화가 기억나세요? 라붐. 제가 며칠 동안 이 멜로디는 흥얼대면서 도대체 가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어떤 영화에 나왔는데 어떤 영화였었지 주인공이 누구였었지 지인들한테 전화 찬스 써가면서 노래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 알려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던데요. 아,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뒤에 살짝 씌워지는 헤드폰 그리고 그 순간 흐르는 음악. 연상해보세요. 얼마나 멋져요. 그렇죠? 이 노래가 달콤하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? 맞아요. 오늘의 한풀리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? 그냥 듣는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요. 리차드 샌더슨입니다. 리얼리티. 오늘의 한풀리입니다.